안녕하세요. 향로봉 농원입니다. 예, 오늘은 1월 1일 기해년 첫 새해입니다. 예, 오늘은 작년 10월 말에 마늘을 심고 11월 20일경에 이렇게 마늘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하고 완결을 덮어놓은 마늘밭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1월 1일 강원도 인제의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0도. 영하 10도를 조금, 영하 10도 정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에는 영하 한 15도, 한 20, 15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간 강추위가 계속되고, 낮 기온은 영하 1도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강원도 지방은 이렇게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 그 겨울 기온이 영하 한 5도 내지 한 10도 정도 이렇게 평균 기온이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이 마늘이 겨울에 얼마만큼 이저잘 살아남는지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늘을 심은 다음에 완결을 덮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닐을 포장을 시킨 이런 그 모습입니다. 예, 지금 마늘밭에다가 비닐을 이제 덮어놨는데요. 이맨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지금 비닐이 들고 바람에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흙으로다가 이렇게 다 꼭꼭 눌러줬고요. 예,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비료포대를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흙을 이제 담아놓은 다음에 한 3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다 눌러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겨울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때 비닐이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비닐이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눌러놨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 속으로다가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보온이 좀잘 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비닐을 덮어주는 그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자리는 이렇게 이제 흙으로다가 다 이렇게 일일이 비닐을 눌러주었고요. 양쪽 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흙으로다가 다 덮어서 비닐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한 9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지금 온도도 이 영하 한 11도, 영하 11도 정도 이렇게 저 지표 온도가 이렇게 되고요. 이 땅속에 마늘이 심겨진 땅속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딱딱해서 지금 현재 이게 잘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닐 안쪽의 온도는 한 영하 마이너스 5도 이 정도 인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바깥의 온도는 마이너스 11도. 그런데 비닐 내부의 온도는 마이너스 5도 정도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최소한 한이 비닐 포장 효과가 한 5도 정도 이렇게 저 보온이 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강원도 지방은 상당히 춥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은 이 마늘이 동해를 입어가지고 얼어 죽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닐 포장이라든가
그 왕겨 뿌려주는 것, 이 동해 방지를 위한 이 장치가 필수적으로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른 곳의 그 온돌을 비닐 포장 속의 온돌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온도가 높은 곳은 지금 한 영하 3도 이 정도까지 상당히 이 지표 온도하고 바깥의 외기 온도하고 비닐 내부의 온도가 이 정도로 한 8도 정도 이렇게 가까이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비닐 포장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중부 이남 지역, 그러니까 중부 이남, 남부 지역,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겨울 그 평균 온도가, 영상 한뭐 0도 내지 한 5도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그 겨울에 마늘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비닐 포장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닐 포장을 해주지 않으면은 마늘의 그저 동해를 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추운 지역 이런 쪽에서는 비닐 포장을 해서 겨울에 마늘이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햇볕이 이제 조금 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온도가 햇볕이 조금 나니까 한 마이너스 9도, 영하 9도, 10도 요 정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일반 그 지표보다 약간 그 지표에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들어간 곳에 그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딱딱해서 잘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땅이 얼어서 지금 잘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표에서 한 5cm 정도? 네, 5cm 정도 들어간 곳에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 영하 6도 정도? 영하 6도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지표에서 한 5 내지 한 10cm 정도 들어간 곳이 한 영하 6도, 그다음에 공기의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되니까 한 4도 정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 비닐을 포장해 주는 효과가 상당히 저 우수한 것을 좀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닐 포장한 그 내부의 표면 온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한 4.7도, 4.6도 한 영하 4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마늘이 이제 겨울에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겨하고 비닐을 포장시켜 주는 게 상당히 보온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겨울에 추운 지방에서 겨울에 그 마늘의 이 보온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마늘이 동해를 입게 됩니다. 즉, 얼어서 이제 생육이 좀, 다음 해 봄에 생육이 상당히 저 불안, 어, 저안 좋아지고, 생육이 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부 이북 지역, 이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마늘이 동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 포장을 해주는 게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겨울을 이제 잘 지낸 마늘인 다음 해에 이 뿌리 발육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수확량도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이제 좀 넓은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비닐 포장이라든가 왕겨 덮어주기, 이런 것들을 해주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일이겠지만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추운 지방에서는 이 마늘을 제대로 좀이 길러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좀 왕겨하고 비닐 포장을 해줘서 겨울에 이 마늘이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흥로봉농원에서 이 마늘이 겨울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비닐 포장, 그리고 왕겨를 덮어놓고 비닐 포장을 해놓은 마늘밭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온도 차이가 비닐 포장해 놓지 않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온도를 한 6도 내지 한 7도 정도까지 이렇게 저 보온을 해줄 수가 있어서 겨울에 마늘이 동해를 입지 않는 그런 그 수단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